아빠 혼자. 아빠야, 아빠. 네 식구가 총 출동해 찾은 곳. 아이고, 시계. 바로 에바 씨의 시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와, 오늘 일 안 했어. 아들 가족 방문에 금세 왁자지껄. 아버님, 여기 삼촌. 아이고, 우리 시어머니. 이현준 시어머니. 할머니는 괜찮아요? 좀 요즘 괜찮으세요? 조금 안 좋으시네요. 할머니부터 인사드리러 가자. 왕할머니 인사 보세요. 왕할머니 인사 보세요. 에바 왔어요. 에바냐? 네. 6등 했는요. 알고 보니 에바 씨 94세 시할머니가 계시는 4대 대가족의 며느리였네요. 아파요. 할머니가 아버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시 왕할머니라고 하나요? 왕할머니? 왕할머니. 우리 왕할머니라고. 증주할머니? 엄마는 뭐나 이런 사람아 이런 사람 빡치도 아니야 들어서 그래도 오면 할머니 어디 아프나 주물러 주고 막 그래요. 더 많이 찾아뵈야 되는데 못 와서 죄송해요. 힘드신데 누우세요. 아니 괜찮아. 사실 오늘 모임의 목적은 김장. 어 거기 놔. 재료를 다듬는 에바 씨나 남편 경구 씨의 손길에 조금 서툰 티가 나죠? 평소에도 김장했던 거 맞아요? 조금씩해요.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. 제가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약간 문화 체험 오는 느낌? 그래서 재밌었는데 애들 있으니까 그 핑계로 잘 안 왔었어요. 근데 사실 애들하고 오면 더 복잡하지. 내가. 어머님이 좋아하는 게 옛날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신세대 시어머니세요. 그래서 다 오케이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요. 그냥 열려 있는 척 하는 거예요. 솔직한 며느리와 더 솔직한 시어머니 뒤끝 없는 고부는 그래서 쿵짝이 맞는다.